언젠가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폴딩 도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물론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채널은 이 영상으로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겠죠. 도어는 총 4개로 나눠져 있고 끝엔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경첩이 붙어 있죠. 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디테일 모델링은 어차피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작업들을 하시겠죠. 탑에서 봤을 때첫 번째 도어는 이렇게 왼쪽에 경첩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경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축이 첫 번째 거는 왼쪽에 있는 경첩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어는 또 왼쪽에 있는 경첩에 축이 놓이게 돼요. 축의 위치가 이렇게 보면 이 경첩 중앙이 축이 된걸볼수 있는데 경첩이 없다. 없는 경우도 있겠죠? 경첩이 없는 경우는 이 모서리 끝이 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4개의 도우가 달려있고, 마지막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회전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물론 작업자가 각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테이트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번에 로테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라는 걸 사용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도우가 축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도우를 따라가고, 이 도우는 다시 또 왼쪽에 있는 거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도어가 기준이 되게끔 해줍니다. 이거 링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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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문을 움직이면 전체가 다 로테이트가 됩니다.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20도 회전하고, 또 20도나 40도 회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전할 수 있겠죠? 앵글 스냅을 사용하면. 탑에서 봤을 때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게 20도 회전하면 두 번째 문은 뒤쪽으로 4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첫 번째 게 20도 회전했기 때문에 이미 20도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문은 40도를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도어를 열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열려면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으니까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지금 이미 링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도어가 이쪽으로 20도 열릴 때 오른쪽 도어가 자동으로 뒤쪽으로 40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3D Max의 기본적으로 있는 와이어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해 줍니다. 이 와이어 파라미터는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특정한 움직임을 다른 물체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줘요. 이 물체가 회전할 때 다른 물체도 회전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와이어 파라미터를 실행하면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재질도 보이고, 에디테이블 폴리도 보이고, 트랜스폼, 위치, 회전, 스케일도 보입니다. 우리는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물체의 Z 로테이션 값을 점선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속성이 또 나옵니다. 속성이 나오면 트랜스폼, 로테이션, Z 로테이션을 선택해 주면 파라미터 창이 뜨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도우는 왼쪽에 있는 거를 따라가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만 회전을 할수 있게끔 화살표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물체에 의해서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는 Z 로테이션 값이기 때문에 커넥트를 해주게 되면 현재 있는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10만큼 회전하면 이 도어도 10만큼 회전합니다. 우린 반대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열리게 되는데 도어가 수평으로 열리게 되는 걸볼수 있죠. 회전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현재 도어가 20도 회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 값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업데이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어가 열릴 때이 도어는 반대로만 열리면 되잖아요. 와이어 파라미터. 현재 도어의 로테이션 Z 값을 오른쪽에 있는 도어에 Z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이렇게 반대로 열리게 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Z 로테이션, Z 로테이션, Z로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게 남았네요. 마지막 거는 수평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Z 로테이션을 똑같이 선택해주고 연결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시키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절반값만 회전을 하면 수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값을 2분의 1만 회전할 수 있게끔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첫 번째 문을 회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를 하나의 도어만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이어 파라미터는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되는데 모델링에도 가끔 활용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초급자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폴딩 도어를 질문하신 분한테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